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짜파게티에 갓 담근 파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갓 담근 파김치와 라면 먹방을 했었는데 파김치에는 짜파게티지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오늘은 짜파게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짜파게티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삼겹을 함께 구워봤어요. 그래서 먼저 우삼겹을 촥 구워준 다음에 그 기름에다가 짜파게티를 맛있게 끓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 짜파게티에는 원래 기본으로 들어있던 조미유를 추가로 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파김치는 지난번에는 진짜 정식 파김치로 했는데 이번에는 짠맛보다는 약간 매콤하고 달달하고 그런 느낌으로 버무려봤고요. 계란후라이 2개 반숙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짜파게티 먼저. 아니 뭐 거의 와사비 먹는 느낌인데 야! 근데 얘가 우삼겹이랑 같이 해서 좀 기름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싹 없애주네? 아, 나중에 대창 먹을 때에도 이렇게 갓 버무려서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우삼겹이 냉동으로 인터넷 같은 데서 큰 거 좀 저렴하게 팔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고기가 필요할 때 넣으려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괜찮네. 여러분들도 이런 거 드실 때 함께 곁들여서 넣어보세요. 약간 꺼낼 수 없는 그런 조합이네. 이게 계속 들어가네.
와,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가성비가 되게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아, 뭔가 되게 간단하게 차려 먹은 것 같은데 만족감이 장난 아닌데요? 행복.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